영광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설 전남 영광군수 선거엔 두 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남 영광군수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두려움과 고통을 헤쳐온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임 8년간 이 모빌티 3,571억 원, 전남도 군단이 역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 전국 상위의 청렴도 달성, 264의 지방자치 경영 대상 등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조 3천억 규모의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 예산을 두 배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영광군 발전만을 생각하며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선 8기에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투명행정, 공정행정의 가치를 실현해 영광을 더욱더 영광다운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광군 공천 후보들과 함께 농업 공익수당 15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지원금도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민주당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의 가용 예산을 동원해 군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드리는 대책입니다. 저는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개발을 위하여 77번 국도, 즉 백수 해안도를 쉬어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의 특산품 영광굴비는 참조기 양식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해 부가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예, 홍농의 열병합발전소는 2020년 군의회 의원님들의 반대 결의문과 함께 저 역시 같은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경쟁 후보의 전략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는 저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민주당 후보 전원이 반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공약을 깊이 읽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환경관리센터의 소각 및 매립 수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민주당 후보 전원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년 영광군은 너무나 침체된 분위기에서 군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어쩌면 그 군민들의 의견 뒤에 군수가 숨어 있지 않았느냐. 정말로 군수가 앞선에 일선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 있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보이지 않고 여론만 많이 형성되는데 집결된 여론은 보이지 않는다. 즉 말해서 군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강정만이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린 에너지 지대로 전환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수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서 우리 영광을 청정 도시로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기반을 구축해서 영광이 타악시군보다는 앞서가는 에너지 청정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전환입니다. 4대 종교 성지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기면서 영광의 멋과 맛을 알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 경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영광은 너무나 열악한 예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1조 시대를 열어서 국민의 삶을 충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100년의 미래를 약속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에 강종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현안 문제에서 SRF 문제가 지금 완전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허가 또 불허 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유부단한 행정, 표리부동한 행정, 표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국민은 군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결과를 놓고 국민에게 의견을 통해서 조율하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군의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소수 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조치하는 것,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행정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질감과 반목과 갈등을 조장했지 않느냐. 저 강종만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군정을 이끌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런 확실한 행정의 리더가 되겠습니다.